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자율주행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AI 관련된 테마들 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좀 AI에서 조금 더 파생되거나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도 좀 같이 연관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지금 상당히 좀 AI 쪽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빅테크들이 좀 AI를 왜 이렇게 집중하냐는 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AI가 모든 것을 좀 대체할 것이다라는 좀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인프라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AI를 통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신약개발 같은 좀 이러한 산업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AI와 분명히 좀 연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산업계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올해 좀 상당히 많은 좀 차량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선두권에 있는 게 지금 독일 이제 메르세데스-벤츠랑 좀 현대차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 정도에 되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드라이브 파일럿이 좀 장착된 차량이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속 한 64km, 한 40마일 정도 되는 쪽 사이까지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차량의 모델은 이제 2024년 S클래스 모델에 지금 적용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시동을 걸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G90 관련돼서 상반기에 레벨 3 관련된 좀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강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42닥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이제 자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지금 인력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임직원이 지금 315명인데 2021년에 지금 176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1년 만에 80%의 좀 인원이 충원이 되는 좀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 관련돼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지난해 800명이 넘는 인원을 좀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침체 우려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상당히 좀 드라이브 걸고 있다는 점을 좀 반증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이런 좀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에 관련된 것을 모든 차종에 깔겠다라는 좀 목표를 갖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벤츠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을 계속 지금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량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AI 좀 후속 테마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율주행 자체가 뭐 괜찮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2차 전지가 앞서서 움직였고 윤여민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AI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발주자로 자율주행 쪽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테마로 좀 같이 엮이면서 좀 자율주행 섹터로도 약간 좀 편입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LG 이노텍이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애플과 자율주행 핵심 뭐 파트너로 좀 부상을 하면서 같이 제가 볼 때 움직였던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무가 같은 경우는 본업 자체가 상당히 튼튼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OF라고 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술을 좀 적용한 3D 센싱 모듈 카메라가 좀 핵심 기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산업군에 지금 적용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의료기기 쪽에 좀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사실 이제 좀 주목을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AI 쪽 관련된 테마 말고도 좀 메타버스, 좀 XR, VR, 뭐 AR 관련된 쪽에서도 좀 테마가 좀 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나무가의 이 핵심 기술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XR 디바이스 초소형 카메라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IT 쪽 관련돼서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종목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쪽에도 지금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청소기향 좀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로봇향 지금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봇향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수량은 적지만 단가가 워낙 좀 비싸기 때문에 매출에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매출 같은 경우 뭐 작년에 뭐 상반기에 좀 상당히 좋은 매출을 보였죠.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2년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맨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기업인 나무가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17,500원대까지 보자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